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오늘 오후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도당 위원장과 각 지역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 전진 대회를 개최하고 6.13 지방선거에 선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후보자들은 또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민주당의 경북지역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. 민주당은 이번 6.13 선거에 경북도지사와 시장 군수,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 등 사상 최대 규모인 120명을 공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